안녕 여러분, 민초입니다. 와, 방금 호톨 아파트 빠질 뻔했어. 처음에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원섭섭 하네. 여전히 너무나 좋은데, 내 바이크.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스포를 조금 했지만, 기변을 할것 같아요. 아쉽지만, 좋은 주인분께 떠나보내고, 저는 또 새로운 아이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세차를 했더니, 탱크가 아주 반짝반짝해졌어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오랜만에 오는 강동. 바이크를 어차피 점검을 하려고 해서 위에다가 올리면 될것 같은데. 공인 짬바가 다른데? 나 이거 한 30분 동안 뜯고 있었는데, 예전에 울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찢으면 되는구나. 그냥 이거 뭐 별거 없으니까. 맞아. 처음 써보는데요? 좀 무서운데? 강동구청 가서 이제 번호판을 표시할 건데, 주선장님이 커브타워라고 헌터커브를 빌려주셨어요. 슈퍼커브는 양발이 다 닿거든요? 얘는 양발이 안 닿아. 한쪽만 닿아요. 이거 직원들 우체국 갈때 쓰는 오토바이래요. 지점장님 소유긴 한데, 물김이 달라, 커브랑. 좀더 통통 튀기는 느낌인가? 오, 슈퍼트롤 조심. 이렇게, 요새 왜 이렇게 도로 나간 데가 많지? 진짜 재밌다, 이거. 장난감 보는 기분 같기도 하고. 다들 백미러를 안 보고 다니나? 백미러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뭐야? 왜 이래? 점검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앞에서 이러니까 웃기다. 근데 재밌어. 난 그런 거 좋아. 떴어야 돼. 네. 끝났습니다. 제가 그거 챙겨드릴게요. 예.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하세요? 무게님. 팔아 올린다, 야. 이거 올려. 갖다 팔아야지. 의도치 않게 헌터커브랑 집 같이 가기.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점장님 바이크인데, 바이크 출고하러 올때 다시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타고 가고 있네요. 핸들이 되게 이렇게 높아요. 쇼퍼 핸들처럼.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진짜 좋다, 재밌다. 통통 튀겨요, 바이크가. 원래 오늘 그냥 택시 타고 집갈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은 다 했고요. 브랜드는 스포를 해버렸어요, 제가. 트라이엄프 브랜드고, 기종은 아직은 비밀. 제 영상을 좀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예측은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 우선 베일에 쌓여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량은 물류창고에 있긴 한데, 시즌1이기 때문에 출고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에 출고를 받는 걸로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바이크 영상은 이제 새 오토바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선 저는 집에 조심히 들어가 볼게요.